과 안녕하세요. 말하기 1. 교실에서 후엔 씨와 안젤라 씨가 인사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엔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예요. 안젤라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안젤라 씨, 만나서 반가워요. 듣기.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링이에요. 이링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흐만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듣기.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링이에요. 이링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흐만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이름이 2. 직업이 3. 필리핀 사람이에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이름이 뭐예요? 저는 고천이에요. 2.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3.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이과, 방에 책상이 있어요. 말하기 1 교실에서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방에 책상이 있어요? 네, 책상이 있어요. 방에 또 뭐가 있어요? 방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듣기. 라민 씨와 고천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민 씨, 학교 기숙사에 침대가 있어요? 네, 침대가 있어요. 그래요? 기숙사에 또 뭐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그런데 소파는 없어요. 듣기. 라민 씨와 고천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민 씨, 학교 기숙사에 침대가 있어요? 네, 침대가 있어요. 그래요? 기숙사에 또 뭐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그런데 소파는 없어요.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교실에 2. 없어요. 3. 있어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2.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3.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네,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3과 한국어를 배워요 말하기 1 교실에서 제이슨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오늘 뭐 해요? 친구를 만나요. 제이슨 씨는 뭐 해요? 저는 한국 영화를 봐요. 한국 영화가 재미있어요. 듣기 라흐만 씨와 이릉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릉 씨, 오늘 뭐 해요? 한국어 숙제를 해요. 한국어 숙제가 많아요? 네,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숙제가 재미있어요. 듣기.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링 씨, 오늘 뭐 해요? 한국어 숙제를 해요. 한국어 숙제가 많아요? 네,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숙제가 재미있어요. <목소리>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읽어요. 2. 재미있어요. 3. 많아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뭐해요? 한국어 책을 읽어요. 2. 영화가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3. 사과가 많아요? 아니요, 사과가 적어요. 과 라흐만 씨가 식당에 가요. 말하기 1. 라흐만 씨가 동료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라흐만 씨,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오늘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아니요, 회사 근처에서 먹어요. 듣기. 이링 씨가 친구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링, 지금 어디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뭐 해요? 숙제를 해요. 듣기 이링 씨가 친구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링, 지금 어디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뭐 해요? 숙제를 해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극장에 2. 식당에서 3. 학교에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저는 지금 극장에 가요. 2.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3.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오과 오늘은 5월 5일이에요. 말하기 1. 교실에서 제이슨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링 씨. 생일이 몇월 며칠이에요? 5월 16일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아니요.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제 생일에 같이 밥 먹어요. 듣기. 라우만 씨와 고천 씨가 전화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고천 씨. 이링 씨 전화번호가 0108759064예요? 아니요, 9064가 아니에요. 9063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링 씨 집이 어디예요? 회사 근처 기숙사예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링 씨 집에 가요. 라흐만 씨도 같이 가요. 듣기 라우만 씨와 고천 씨가 전화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고천 씨, 이링 씨 전화번호가 0108759064예요? 아니요, 9064가 아니에요. 9063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링 씨 집이 어디예요? 회사 근처 기숙사예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링 씨 집에 가요. 라흐만 씨도 같이 가요. <목소리>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12월 2 금요일 3 먹어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12월 16일에 뭐 해요? 친구를 만나요 2.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3 생일에 뭐 해요? 같이 밥 먹어요. 6과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일해요. 말하기 1. 안젤라 씨가 동료와 주말 이야기를 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주말에 일해요? 아니요, 일안 해요. 주말에 한국어를 배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워요? 10시부터 12시까지 배워요. 듣기 잠시드 씨와 친구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잠시드 씨 이번 일요일에 출근을 해요? 아니요, 출근을 안 해요. 하지만 이번 토요일에는 출근을 해요. 일이 많아요. 그래요?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요. 듣기. 잠시드 씨와 친구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잠시드 씨, 이번 일요일에 출근을 해요? 아니요, 출근을 안 해요. 하지만 이번 토요일에는 출근을 해요. 일이 많아요. 그래요?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주말에 2몇 시부터 3. 저녁에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주말에 출근해요? 아니요, 주말에 출근 안 해요. 2. 한국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9시부터 1시까지예요. 3. 저녁에 운동해요? 아니요. 저녁에 운동 안 해요. 7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말하기 1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식당에서 주문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라흐만 씨는요?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여기요,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듣기.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손님. 안젤라 씨, 뭐 먹고 싶어요? 글쎄요, 뭐가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그럼 저는 불고기 먹고 싶어요. 여기요, 비빔밥 하나하고 불고기 하나 주세요. 듣기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손님. 안젤라 씨, 뭐 먹고 싶어요? 글쎄요, 뭐가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그럼 저는 불고기 먹고 싶어요. 여기요, 비빔밥 하나하고 불고기 하나 주세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앉으세요. 2. 읽으세요. 3. 먹고 싶어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이쪽으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뭘 먹고 싶어요?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팔과 칫솔하고 치약을 삽니다. 말하기 1 라흐만 씨가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칫솔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습니다. 이 칫솔은 얼마예요? 5개에 5,000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봉투 하나 주세요. 듣기. 마트에서 후엔 씨가 직원과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닭고기하고 계란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닭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계란은 얼마예요? 30개에 5,800원입니다. 그럼 닭두 마리하고 계란 30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듣기 마트에서 후엔 씨가 직원과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닭고기하고 계란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닭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계란은 얼마예요? 30개에 5,800원입니다. 그럼 닭두 마리하고 계란 30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칫솔 2. 다섯 개 3. 닭 4. 닭고기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닭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6,500원입니다. 2. 칫솔 다섯 개하고 봉투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3. 닭고기를 좋아해요? 네. 닭고기를 자주 먹어요. 국과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말하기 1.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라흐만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친구 집에 갔어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요. 영화도 봤어요. 듣기. 이링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후엔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었어요. 만두도 먹었어요. 듣기. 이링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후엔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었어요. 만두도 먹었어요. 다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만났어요. 2. 재미있었어요. 3. 샀어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주말에 뭐 했어요?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2. 어제 뭐 했어요? 드라마를 봤어요. 재미있었어요. 3. 시장에서 뭘 샀어요? 포도를 샀어요. 수박도 샀어요. 10과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세요. 말하기 1. 이링 씨와 희애우 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희애우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세요? 네.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주 건강하세요. 이링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어요. 듣기 제이슨 씨가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저 모두 4명이에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 한국에 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듣기. 제이슨 씨가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저 모두 4명이에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 한국에 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들으세요. 2. 어떻게? 3. 생신이에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할머니는 뭘 하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2.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은 둘이세요. 3. 내일이 할머니 생신이에요. 11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꽃을 드려요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주말 잘 보냈어요? 후엔 씨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슬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슬기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고천 씨는요? 지난 주말이 중국의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듣기 안젤라 씨와 드미트리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드미트리 씨, 이 꽃은 뭐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꽃을 사주었어요. 아, 그래요? 생일 축하해요. 듣기. 안젤라 씨와 드미트리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드미트리 씨, 이 꽃은 뭐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꽃을 사주었어요. 아, 그래요? 생일 축하해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만들어요. 2. 축하해요. 3. 어버이날이에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보세요. 1. 아내 생일에 뭐 해줘요?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2. 생일을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3. 다음 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12과 이번 휴가에 뭐할 거예요? 말하기 1 고천 씨와 라은안 씨가 휴가 계획을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 휴가에 뭐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서 뭐할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을 거예요. 듣기 제이슨 씨와 라민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민 씨, 방학에 뭐할 거예요? 친구하고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거예요. 제이슨 씨는요? 저는 한국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할 거예요.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제이슨 씨, 방학 잘 보내세요. 라민 씨도 방학 잘 보내세요. 듣기. 제이슨 씨와 라민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민 씨, 방학에 뭐할 거예요? 친구하고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거예요. 제이슨 씨는요? 저는 한국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할 거예요.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제이슨 씨, 방학 잘 보내세요. 라민 씨도 방학 잘 보내세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쉴 거예요. 2 마실 거예요. 3. 갈 거예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주말에 뭐할 거예요? 집에서 쉴 거예요. 2. 뭐 마실 거예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거예요. 3. 금요일에 친구 집에 갈 거예요? 아니요, 토요일에 갈 거예요. 13과 버스로 공항에 가요. 말하기 1. 잠시 드씨와 보브루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 드 씨, 어디에 가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왜 가요? 환자 나라 가요? 그래요? 지하철로 가요? 아니요, 버스로 가요? 듣기. 안젤라 씨가 라민 씨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안젤라 씨, 어디에 가요? 공항에 가요. 공항에 왜 가요? 친구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래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공항버스로 가요. 듣기. 안젤라 씨가 라민 씨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안젤라 씨, 어디에 가요? 공항에 가요. 공항에 왜 가요? 친구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래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공항 버스로 가요. 이름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어떻게 2. 버스정류장 3. 지하철역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학교에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2. 어디에 가요? 버스 정류장에 가요. 3.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세요. 가까워요. 과 저녁 7시에 만날까요? 말하기 1. 이링 씨와 샤오펀 씨가 약속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링 씨,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요?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럼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좋아요.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요. 듣기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흐만 씨, 내일 약속에 못 가요. 정말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금요일 6시에 만나요. 듣기.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라흐만 씨, 내일 약속에 못 가요. 정말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금요일 여섯 시에 만나요. 발음 일.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일. 먹을까요? 이. 못 만나요. 3. 못 먹어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뭘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어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미안해요. 오늘은 못 만나요. 삼 삼겹살을 먹을까요? 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15과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말하기 1.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날씨 이야기를 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맞아요. 이제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링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해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듣기 제이슨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아휴.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후엔 씨 고향은 여름에 한국보다 더 덥죠? 네. 베트남은 한국보다 비도 많이 오고 더 더워요. 듣기 제이슨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아휴,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후엔 씨 고향은 여름에 한국보다 더 덥죠? 네. 베트남은 한국보다 비도 많이 오고 더 더워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작년 2. 춥네요 3. 피었네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이번 여름 날씨가 어때요? 작년보다 더워요. 2. 올해 많이 추워요? 작년보다 더 춥네요. 3. 공원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16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말하기 1. 라민 씨와 안젤라 씨가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얼굴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네.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아요. 네, 고마워요. 듣기. 이링 씨가 약국에서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목도 아프세요? 아니요, 목은 안 아파요. 그럼, 이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듣기 이링 씨가 약국에서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목도 아프세요? 아니요, 목은 안 아파요. 그럼 이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내과 2. 치과 3. 안과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어제 왜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갔어요. 2. 이가 아파요. 그럼 빨리 치과에 가세요. 3. 근처에 안과가 있어요? 저 아파트 맞은편에 있어요. 7과. 사진을 찍지 마세요. 말하기 1. 라흐만 씨가 길을 찾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실례지만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버스를 타요? 아니요. 버스를 타지 마세요. 바로 저기예요. 듣기. 라민 씨와 경찰관이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실례지만, 여기에서 공항버스를 타요? 여기는 시내버스 정류장이에요. 길 건너편으로 조금만 걸어가세요. 어디에서 길을 건너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저 횡단보도에서 건너세요. 여기에서 건너지 마세요. 듣기. 라민 씨와 경찰관이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실례지만 여기에서 공항버스를 타요? 여기는 시내버스 정류장이에요. 길 건너편으로 조금만 걸어가세요. 어디에서 길을 건너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저 횡단보도에서 건너세요. 여기에서 건너지 마세요.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박물관 2. 못 만져요. 3. 등록.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박물관은 어디에 있어요? 2. 공원에서 꽃을 못 만져요. 3. 주민센터에서 수영반을 등록했어요. 결과 한국 생활은 조금 힘든데 재미있어요. 말하기 1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집에서 전화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세요, 라흐만 씨. 약국은 밤에 문을 닫지요? 네, 그런데 왜요? 배가 아파서요. 그럼 편의점에 가세요. 약국은 밤에 문을 닫는데 편의점은 안 닫아요. 그렇군요. 정말 고마워요. 듣기 후엔 씨와 민수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여보, 오늘 일안 하지요?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요. 오늘 마트는 문을 안 열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안 열어요?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집 근처 가게로 가요. 듣기 후엔 씨와 민수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여보, 오늘 일안 하지요?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요. 오늘 마트는 문을 안 열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안 열어요?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집 근처 가게로 가요. 아름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아름답지요? 2. 좋지요? 3. 닿는데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단풍이 아름답지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2. 오늘 날씨가 좋지요? 네, 좋아요. 3. 편의점에서 약을 샀어요? 네, 약국은 밤에 문을 닫는데 편의점은 안 닫아요.